네, 이번 시간은 2020년 1, 2회 통합 수질환경 기사 네 번째 과목 공정시험 기준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제 61번 자, 용어 굉장히 중요하죠. 매번 나오는 거. 자, 잘못된 거 찾으래요. 수육상 수육 중에서 가열한다 그러면 네, 100도에서 가열하는 거 맞고요. 그다음 2번 용액의 산성, 중성, 알칼리성을 검사할 때는 따로 규정이 없나. 네, pH는 네, 유리전극법에 의해서 pH 미터로 측정을 한다. 맞네요. 3번, 진공이라 함은, 요게 틀렸죠? 15mm 수주가 아니고, 네, 수은주입니다. 그죠? 그래서, 진공 또는 감압이라 함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 15mm 수주를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정답 3번이네요. 62번, 계산 문제네요. 자, 폐수 유량을 측정을 하는데, 지금 유량을 측정을 하는데 잡수로 평균 단면적이 나왔고 최대 속도가 나왔어요. 표면 최대 속도. 자, 우리 유량은요. Q는 AV죠. 그죠? 이때 A는 단면적. 그래서 1.5m 제곱인데 이때 V는 어떤 유속이에요? 평균 유속이에요. 이 평균 유속은 최대 유속에다가 여기 나와 있는 표면 최대 속도에다가 얼마? 0.75를 곱한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 때는 0.75 곱하기 최대 속도 6m per sec 요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큐빅 미터 per sec로 나오죠. 근데 지금 유량 단위가 큐빅 미터 per 미니트니까 우리 sec를 미니트로 단위 환산만 해주면 되겠네요. 자, 1분은 60초. 자, 이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얼마 나오나요? 네, 134, 135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 2번. 63번. 자, 퇴적물 채취 기준 포나그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자, 우리 포나그랩,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에크만그랩, 그리고 삽, 모종삭, 스쿱. 요게 이제 퇴적물 채취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포나그랩에 관한 설명이 나온 거는 지금 요 지문은 새로운 유형입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거. 모래가 많은 지점에서 채취가 잘 되는데, 네, 포나그랩 중력식 채취기 맞고요. 그다음 2번. 채취기를 바닥 퇴적물 위에 내린 후 메신저를 투하하면 장방형 상자의 밑판이 닫힌다. 자, 요거는요. 포나그랩 얘기가 아니고 에크만그랩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 2번. 그래서 우리 포나그랩, 에크만그랩 해설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 구분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64번 볼게요. 자, 시료의 전 처리 방법인 피로리딘 다이. 자, 지금 D가 우리 D가 지금 전부 다 다이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트리. 자, 영어식으로 하면 트라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름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공정시험 기준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 이렇게 뭐 D, 트리 이렇게 쓰던 게 다이, 트라이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바뀐 거는 제가 이렇게 예전 용어랑 지금 용어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한 번씩 드리면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게 같은 거라는 거는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그래서 이게 피로리딘 디티오카르바민산 옛날 이름 같으면 암모늄 추출법에서 사용하는 지시약으로 알맞은 것은 그랬네요. 자, 시료 전처리에서 지금 보면은 자, 요거는 너무 깊숙이 구석에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답만 체크하고 갈게요. 몇 번? 네, 지시약으로 사용하는 거는 브로모페놀 블루 에틸 알코올 용액입니다. 자, 브로모도요. 이게 뭐냐면 브롬이에요, 브롬. 브롬이 브롬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아마 요오드. 이것도 아이오딘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요렇게 된다는 거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